안녕하세요, 라이온 여러분들. 오늘은 라이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홈트레이닝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저희 멋있는 상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이걸로 저희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은 턱걸이를 해서 이제 등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복근 운동을 여기를 잡고 행잉 레그레이즈를 했었어요. 복근 운동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레그레이즈 하면 이제 다리를 접어 올린다 하잖아요. 근데 다리를 접어 올리면 여기 이 장요근이라는 곳이 쓰이게 됩니다. 근데 이 장요근은 복근 운동과 관계가 없어요. 복근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허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장요근보다는 일단 골반을 접어 올립니다. 90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몸통을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직근에 굉장히 많은 자극이 옵니다.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방금 알려주신 대로 골반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은 복근 운동이 좀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다리를 90도로 접고 골반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하나, 둘, 셋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근데 좀 더 초보자분들은 여기 전완에 힘이 없어요. 그래서 매달아서 이제 팔을 걸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팔거든요. 그거 아니고 아니면은 여기에 또 이런 거 받침대가 있어서 여기를 잡고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멤버들이 그때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탄탄한 복근을 만들 수 있었고요. 라이온 분들도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또 필요한 넓은 어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턱걸이를 할 수가 있어요. 이걸로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. 그래서 턱걸이를 많이 못했어요. 지금 많이 줄었다는 변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턱걸이는 이제 몸 이렇게 팔을 일자로 뻗습니다. 뻗고 자신의 약간 광배 라인 쪽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한 이쯤 잡아주면 됩니다. 바로 수직으로 하나, 둘, 내려올 때 천천히, 셋, 넷, 다섯, 15개. 제가 등 운동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15개 정도 했거든요. 원래 한 40개 정도 했었습니다. 네. 한 번에 40개 정도. 제가 한창 등이 커질 당시에는 매일매일 했었어요. 매일매일 한 10개에서 15개를 한 세트로 하고 한 10세트 정도 했어요. 매일매일. 그러니까 되게 넓어지더라고요. 근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턱걸이를 바로 하시는 게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언더그립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이두의 힘을 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넓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긴 하지만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고요. 저 같은 히말라야 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해보시고 또 이게 운동을 하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근육을 얻는다는 점에서 미적인 부분도 좋지만 저는 이걸로 자세도 교정이 많이 되고 막 어깨랑 목에 통증도 많이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라이온 분들도 해서 건강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때까지 올리오노브의 규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.